신청 관련된 내용을 보는데 거기 앞서서 우리 프린트물 2페이지에 보면 등기청구권과 신청권 이걸 잘 이해해야 됩니다. 등기청구권과 신청권 그 그림을 보면 금방 알 수 있어요. 자, 등기청구권 신청권 용어가 비슷하지만 다른 겁니다. 자, 등기와 관련해서는 아까 절차 개시에서 뭐라고 등기 신청해야 된다 했죠. 그러면 개인 간의 거래할 때는 법률 행위를 했다. 그러면 어느 일방이 이행을 다 완료하면 상대방에 대해서 등기에 필요한 서류 좀 달라라고 요구할 권리가 있어. 협력을 해달라. 이런 걸 뭐라고 하냐. 개인 간의 권리를 개인이 사인이 다른 사인에 대해서 등기 협력을 요구하는 권리를 이걸 등기 청구권이라고 한다. 알았어요? 등기 청구권. 근데 일반적으로 등기 청구권 누가 누구를 상대로 할 것 같아요? 일반적으로. 아, 이런 머리가 굉장히 좋은 거야. 벌써 표현을 그렇게 딱 쓴다는 앱 정답입니다. 권리자가 의무를 상대로. 근데 이게 이제 보세요. 내가 얘기했잖아. 등기법상 권리자 의무를 이렇게 표시한다 했지? 매수인 같은 사람, 매수인이 매도인에 대해 이건 민법상 얘기고 등기법은 권리자가 의무자를 상대로 이런 표현을 써야 돼. 매매만 있는 게 아니라 이게 A가 자기 집을 전세권 등기해 주려고 그래 B한테. 그러면 이 사람을 뭐라고 한다? 전세권자. 이 사람은 전세권 설정자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면 전세권자가 뭐냐? 권리자. 설정자가 뭐냐? 의무자야. 누가 더 중요하다 했지? 의무자가. 등기관 의무자 서류 까다롭게 가져라는 거야. 이 사람 인감떼 가야지 뭐 등기필 정보 가야지 복잡해. 얘는 간단해. 항상 권리자는 간단해. 크게 까다롭게 하질 않아요. 자, 그러면 이걸 등기청구권 하겠어. 근데 이 서류 다 협력을 해서 서류 주문 가지고 등기소에 가서 자 이걸 내야 돼. 이걸 뭐라고 한다? 등기 신청권. 신청권 이건 뭐 청구권. 알았어요? 자 요거는 뭐라고? 요거는 등기 신청. 요건 뭐야? 청구권. 벌써 딱 입력하면 끝나는 거예요. 근데 일반적으로 등기 청구권은 등기 권리자가 의무자를 상대로 행사하는 게 일반적이다. 일반적이다. 알았죠? 그런데 간혹 거꾸로 행사할 때가 있어. 의무자가 권리자를 상대로 행사할 수도 있다. 알았어요? 등기 청구권을. 이때 일반적인 요거라 했지? 특수한 거야. 이게 매수인 누구냐 봤더니 특이한 사람이 하나 나와. 가진 게 돈밖에 없는 아줌마가 있어. 강부자라고. 가진 게 뭐밖에 없다고? 돈밖에 없어. 너무 부자야. 강부자. 이 사람 전국에는 땅 다 사놨어. 언제 등기해 갈 거야? 청와대에서 나가고 나서. 이런 식으로 얘기한다는 거야, 이 사람은. 지금은 아내가 사놨는데. 그럼 누가 문제 될까요? 누가 문제 돼? 아니, 난 돈도 다 받고 팔았는데 등기 안 가져가네? 좋을까, 매도인이? 세금이 각종 공조, 공과금이 자기 다 나오는데? 그럼 나한테 세금 다 내고 앉아있으란 말이야? 그럼 답답하지? 그러니까 누가 얘기한다, 갑자기? 의무자가. 강부자한테. 너 빨리 등기 안 해갈래? 등기해가? 이게 뭐야? 등기해가. 등기를 받아가. 인수. 등기를 인수해가라. 등기 인수해가라 하고 인수청구권 행사할 수 있단 말이야. 이것도 뭐야? 등기 청구권 일종이지. 근데 받아가라는 얘기야. 받아가라. 인수해가라. 그래서 등기 청구권 중 특수하게 의무자가 권리자를 상대로 행사할 때 뭐라고 하나? 특히 등기 인수청구권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잘 알아둬. 이따 판결에 가는 등기할 때 이걸 좀 이해해야 이 말이 나옵니다. 자, 그러면 등기 청구권의 성질과 여기 신청권과 청구권의 성질을 잠깐 보세요. 자, 등기 청구권은 개인이 국가 기관에 대해서 지금 요구하고 있지? 이건 공권이라고 그래. 근데 등기 청구권 뭐야? 사인 간의 권리지? 이건 사권이야, 사권. 등기 신청권은 이걸 공동으로 할 때든 단독으로 할 때든 항상 존재하는 거야, 등기 청구권은. 그러나 등기 청구권은 상대방이 있어 행사에 그냥 보존등기할 때 벽 보고 등기 협력해줘. 이렇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전제가 뭐야? 공동 신청을 전제로 하는 거야. 공동 신청을 전제로 해서만 이 개념이 나오고 단독 신청 사건은 원래 없는 거예요. 청구권이라는 게 상대가 없는데 어떡할 거예요. 그 다음에 등기 청구권은 상대방이 협조해줘라 했더니 잔금주 등기소 좀 줘 했더니 협력을 안 내. 그럼 강제로 실현시킬 수 있느냐? 할 수가 있어. 소송상 강제가 된다. 법원에 소송을 제기해서
이 등기증 의사를 강제로 표시하게 하는 게 있어요. 그게 바로 의사의 진술명한 판결. 즉 판결받아 단독 신청할 수 있다는 거예요. 상대 협력 안 하면. 근데 이건 등기관이 등기 신청을 거부한다고 해서 등기관을 상대로 소송을 못 해. 이건 소송상 강제 안 돼, 여기는. 강제 안 되고 이의 신청 절차밖에 없어요. 이건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핵심 여기 잘 보세요. 청구권은 뭐가 된다고? 공동에서만 나오고 단독에서는 없어. 근데 신청권은 공동으로 하든 단독으로든 신청은 항상 존재한다. 아셨죠? 저 그림을 잘 이해하고 있으면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우리 등기청구권과 신청 개념 배웠고, 그 다음에 공동신청을 전제로 해서, 자, 등기는, 자, 이거 공동신청이라고 했어. 공동신청. 여기 원칙이라고 했는데, 공동이란 뭐라고? 등기 권리자와 의무자가 함께 신청하는 거다. 등기 권리자, 등기 의무자 함께 신청하는 것을 우리가 공동신청이다 했는데, 권리자 의무자는 실체법상 개념이 있고 절차법상 개념이 있어. 다시 한번 실체법상 개념. 실체법은 뭐야? 민법상 개념. 절차법상 개념. 절차법은 뭐야? 부동산 등기법상 개념. 그럼 보세요. 요 개념들 목분 대체 이게 어떤 관계인가? 지금 절차법이니까 등기법의 개념이야. 그럼 일반적으로는 어떤 걸 우리가 알아야 되냐면 실체법상 개념보다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왜? 지금 부동산 등기법을 공부하고 있잖아. 그러면 권리자 의무자 다른 말이 없으면 무슨 개념이다? 절차법상 개념 물어보는 거예요. 이건 당해 등기 실행했을 때 등기부만 놓고 판단한다는 거야. 등기부 기재 형식상 등기부를 놓고 봤을 때 권리를 취득하거나 권리를 취득하거나 이익을 보는 자로 나타난 자 이게 권리자야. 등기부 기록 형식에서 권리를 상실하거나 손해를 보는 것으로 나타나는 자를 뭐라고 한다? 등기 의무자라고 한다. 이게 제일 중요한 개념. 등기부 기재 형식, 기록 형식만 놓고 본다는 거야. 등기부 기록된 형식만 놓고 봐라. 그러면 만약에 상대가 협조해서 등기했어. 그러면 등기부상 어떻게 나갈까? 등기부 저 부동산 등기부 갑구에 가보면 소유권이 바뀝니다. 만약 A명의 소유권 이전이 끝나면 뭐로 바뀐다? B 앞으로 소유권 이전이 됐다는 거 이렇게 이전 등기가 됐어. 그러면 지금 A는 소유권을 상실했어 의무자, 취득했어 권리자. 이게 된다는 거예요. 등기 기재 형식을 놓고 보니까. 그러면 실체법상 개념과 절차법상 개념을 물어봤을 때 이게 절차법상 개념이야. 그럼 실체법상 개념은 등기 청구권을 누가 행사하느냐. 요거 행사하는 자가 권리자, 여기 협력 의무를 지는 자가 의무자야. 일반적으로 누가 행사한다고? 권리자가. 등기 서류 내놔 요구해. 그럼 상대방은 협조 의무가 있다는 거예요. 이해됐어요? 그럼 보자 하는 거예요. 이 권리자 의무자가 실체법상 개념과 절차법상 개념이 어떻게 차이가 나나. 자 보세요. 먼저 실체법상 개념은 등기청구권 행사한 자. 누가 행사했어요 여기서? 실체 등기청구권 누가 행사할까? 권리자 B가 행사했어. 그럼 상대방 누구? A는 협력 의무가 있다는 거예요. 알았어요? 근데 절차법상 예를 보자. 절차법상 예를 뭘 가져온다? 등기 기재 형식에 대해서. 의무자는 누구야? 상실한 사람 A. 권리자는 누구야? 취득한 사람 B. 그럼 실체법상 개념과 절차법상 개념은 일치하잖아. 근데 누가 있다는 거야 얘가? 이런 경우 가진 게 돈밖에 없는 아줌마가 있잖아. 사놓고 등기 안 해가네? 그럼 등기청구를 누가 행사했을 때는 거꾸로? 매도인이 너 빨리 좀 등기해가 요거잖아. 그러면 일반적으로 이렇게 되는 게 대부분인데 거꾸로 이런 강부자 같은 경우는 등기청구권을 누가 행사했냐면 누가? A가. 얘가 등기청구권을 행사했으니까 권리자는 A가 행사했단 말이야. 그러면 상대방인 매수인은 이 강부자 협력 의무가 법적으로 있어. 빨리 해가야 돼. 이렇게 된단 말이야. 그래도 결국 등기하면 어때? 결론은 똑같아. 그러면 이런 경우 만약 일반적으로 이렇게 서로 일치하지만 이렇게 매수인이 강부자 같은 경우는 실체법상 청구는 A가 있고 절차법상 권리자는 B가 돼버렸다. 이때 또 어디에? 안 맞지. 이렇게 이런 경우 안 맞잖아요. 이렇게 이런 경우 서로 불일치하지. 그러면 이렇게 강부자 같은 사람이 흔할까 아주 드물까? 그건 이해하죠. 천연 기념물 중에 하나야. 천명당 있을까 말까. 여러분 앞으로 자격증을 따고 공인중개 자격을 가지고 개업해서 10년을 일해봐. 잔금 주면서 등기서류는 필요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할래? 했더니 아무 때나 준비하면 그때 가져갈게. 이런 사람 있을까? 없습니다. 잔금 주면서 거절해서 안 주면 동시에 관계 못 준다 버티고 앉아 있고 글자 하나 틀리면 안 준다고 일어나 안 주면 안 움직여. 현실적으로 그간 꼼짝도 안 해요. 이건 뭐라고? 천연기념. 강부장 천명당 한 명 나올까 말까. 이제 이해됩니까? 그래서 이걸 말로 설명하니까 어떻다. 실체법상 개념과 절차법상 개념은 대체로 거의 일치하지만 반드시 일치하는 건 아니다. 이거 거꾸로 된 경우도 있다는 거야. 이해됐어요? 네. 그러면 여러분 앞으로는 실체법상 개념 별로 개의치 말고 아 인수청구권 뭔가만 이해 있으면 돼 이게. 알았어요? 일반적으로 무슨 개념 가지고 절차법상 개념을 가지고 따진다. 그러면 이 등기 권자 의무자는 이제 앞으로 절차법상 개념을 가지고 따진다 했는데 그러면 누가 중요하다고? 의무자 중요하다겠어. 등기 진정성 문제 관련해서. 그러면 요 개념은 또 뭐냐? 절대적 개념이나 상대적 개념이라는 거야. 요걸 이해해야 돼. 상대적이다. 상대적이라는 건 딱 아, 한 번 의무자는 영원한 의무자. 이게 아니라는 거야. 해병대들은 지들이 한 번 해병은 영원 해병이라고 주장하고 다니더라고. 등기법 관련해서 한 번 의무자면 그때만 의무자야. 이게 무슨 얘기냐? 봐봐. A가 B한테 매매계약 소유권 이전 등기 하려고 봤어. 이전 등기 하려면 지금 자 권자 의무자 몇 개만 한번 비교해보자는 거야. 몇 개 한번. 이게 등기별로 어떤 거 한번 보자는 거야. 소유권 이전하려고 봤어. 이전. 이전 등기 하려고 하면 지금 자, 이 사례라면 매도인 명의에서 매수인 앞에 이전 등기 하려고 합니다. 그럼 소유권이 넘어갑니다. 갑구에서. 현재 A로 돼 있다. 소유권 이전 등기 해봤어. 그럼 어떻게 넘어간다? B가 부전됐으니까. B가 이렇게 넘어갔어. 그럼 A를 뭐라고 한다? 의무자. B를 권리자라고 했어. 즉, 소유권 이전할 때 권리자는 지금 B, 요 매수인, 의무자 A가 됐다는 거야. 근데 매매가 그냥 유지된 게 아니라 매매 계약이 무효 취소 해제됐어. 계약이 해제됐어. 그럼 뭐야? 이전한 걸 말소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지? 계약 해제했으면 물건 복귀된다 했잖아. 민법 187조에 따라. 그럼 등기부도 맞춰줘야지. 그럼 이전했던 걸 어떻게 해? 말소해야 돼. 그럼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말소해야 된다. 말소 등기. 말소 등기를 하면 어떻게 하는 거냐? 여기다. 독립 등기로. 3번, 2번 소유권 말소. 이렇게 해주는 거야. 알았어요? 그리고 해당 권리는 지워. 요건 해당 권리는 붉은서로 지워버려. 이게 말소 등기입니다. 요 빨간색으로 지운 게 말소 등기 아니라 요게 말소 등기. 독립 등기로. 3번으로 쓴 게. 이 내용에 따라 지워줘야 돼. 이 말소한다는 말이 들어가서 반드시 빨간 선이 가 있어야 돼. 알았어요? 2번을 말소한다고 했으니까 말소, 빨간 선이 가 있어야 돼. 근데 옛날에 이거 안 갔다고 어디 제가 한 10년 넘었는데 그 강의하러 갔더니 그 원장님 경매를 전문했었어요. 그래서 경매 하시는데 권리분석점 해달라고 해서 좀 기다려라 쉬는 시간 딱 봤는데 교수님 큰일 났어요. 제가 누굴 해주려고 하는데 말소, 권리분석 했는데 말소라고 했는데 이게 안 지워진 게 있다는 거야. 그럴 리가요. 그러면 제가 오늘 강의 끝나 만약 그런 게 있다면 끝나고 가서 등기소가 딱 바로잡아 줄게 걱정하지 마세요 했더니 겨우 웃으더라고. 그래서 내가 가만히 이게 있을 수 없는 일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내가 이상하다고 여러 가지 검토해보니까 원인은 알았어. 뭔가 봤더니 프린터에 칼라가 떨어진 거야. 그래가지고 빨간색이 안 나왔어 이게. 그래서 이거 빨간색 하지 말고 흑백으로 출력하세요. 흑백으로 했더니 회색으로 딱 나오더라. 그래서 그런 경우도 있었습니다. 아, 우스갯소리로 경험상 그런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항상 말소 등기라면 이 빨간 선, 이 실선을 딱 긋게 됐어요. 빨간 선 거져 있습니다. 그럼 물론 등기부도 현재 유효사항만 출력하면 없은 거 다 빼고 효력 있는 것만 나타나. 이건 전부 말소상 포함된 거 나타나면 권리 분석할 땐 다 알아봐야 돼 뭐가 있는지. 자 그래서 말소해 버리니까. 소유권 또 누구? A한테 복귀됐으니까 권리자는 누가 됐어? A가 되고 의무자는 B가 된 거야. 즉 권리자 의무자 지고 서로 뒤바뀌어 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번 의무자 영원한 의무자가 아니라 소유권 말소해버리면 원래 돌아가는 거예요. 그럼 만약에 소유권만 있는 게 아니라 A가 B한테 전세권 설정한다고 보세요. 그럼 아까 뭐라고 했어요? 전세권 설정하면 이 사람은 전세권자 전세권 물권을 갖게 되는 물권을 갖게 되는 사람이야. 이 사람 전세권 설정자야. 그럼 전세권 설정하면 어떻게 돼요? 여기서 똑같이 한번 또 한번 보세요. 전세권 설정 등기한다. 전세권 설정 등기하게 되면 누가 권리자야? 전세권자인 B가
만약 전세권 설정하면 등기부 어떻게 나타나? 여기 을구에 전세권 설정, 뭐 전세금이 얼마 써주고 전세권자가 누구다 이렇게 써준다. 비가 전세권이라는 물건을 가지고 있다 나타났잖아. 권리를 취득했잖아. 그러니까 권리자 A는 전세권 설정해주면 자기가 소유자이면 쓸 수는 없잖아요. 이런 의무를 부담하고 앉아있는 거야. 사용 수익 해줘야 되니까. 알았어요? 그러니까 A가 뭐가 된다? 예? 이 사람이 등기 의무자 돼가지고 공동신청했단 말이야. 근데 전세권도 존속기한이 끝났어. 그럼 말소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럼 어떻게 돼요? 또 말소하는 거야. 2번. 1번 전세권 말소. 다 지워버려. 그럼 1번 전세권을 말소해버리면 자, B는 권리가 없어졌네? 그렇죠? 그럼 B는 의무자. A는 원래 복귀됐네? 권리자. 이렇게 전세권 설정에 따라 다시 말소 등기를 하게 되면 지위가 또 바뀐다는 거예요. 이렇게. 이해됐습니까? 그래서 권리자, 의무자의 개념은 수시로 바뀐다. 그때 상황을 잘 봐라. 요걸 잘 판단하는 핵심 관건이다. 굉장히 쉬운 듯 하면서 어려운 거야. 쉬운 듯 하면서 어렵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문제 나왔을 때 제 얘기를 잘 들어야 이해합니다. 처음에 이해를 잘해야 헷갈리지 않는 거예요. 그럼 거기 보세요. 매매 같은 경우는 자, 프린트를 봅니다. 매수인이 뭐가 됐어요? 이렇게 매수인이 권리자, 매도인이 의무자 됐지. 환매는 뭐예요? 환매라는 말 대사오는 거야. 거꾸로 사오는 걸 환매라고 그래. 환매 등기하면 환매권 다시 사올 걸 누가 하죠? 매도인이 갖지. 이건 말소 등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매수인은 의무자 되는 거야. 그 다음에 각종 설정 등기할 땐 권자, 전세, 예, 권, 이제 앞으로 요 권리자, 의무자 개념 얘기할 때 이걸 꼭 기억해야 됩니다. 뭐냐면 각종 설정. 설정일을 소유권 이외의 권리를 창설하는 거라 했지. 설정. 그럼 이때 권리자는 누구냐? 해당 권리권자. 해당 권리를 갖게 되는 사람. 이 사람이 권리자야. 의무자는 누구냐? 해당 권리 설정자. 해당 권리 설정자. 이 사람 의무자야. 그럼 설정했던 것은 영원한 건 아니고 소유권 이외의 권리니까. 이건 손님에 불과하다 했지? 잠깐 있다 없어지는 거예요. 전세권자, 저당권자, 피담보채권, 즉 돈 갚으면 없어져버려. 전세권자, 기간 지나면 없어져버려. 그러면 이렇게 설정됐던 권리는 원인이 없어지면 뭐한다? 말소등기. 말소등기할 때는 지위가 또 어떤다? 받게 된다는 거야. 권자가 의무자가 되고 권이 없어지잖아. 설정자는 부담이 없어지니까 유리해졌어. 바뀐단 말이야. 이해돼요? 그럼 이 설정을 했다. 그럼 아까 전세권 설정. 여러분들 이걸 대부분 물어보면 다 또 헷갈려서 거꾸로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 잘 보세요. 하나만 확인해 보죠. 자, 지금 전세권 설정한다고 보세요. 전세권자, 설정자. 전세금 1억짜리 설정했어요. 그럼 등기부상 을구에 가보면 소유권 2회의 권리니까 1순위로 전세권 설정입니다. 자, 이런 상태야. 그럼 설정할 때는 권리자인 전세권자 권리자요, 설정자 의무자였단 말이야. 그럼 뭐 할 수 있어? 전세권도 변동, 소멸만 하는 게 아니라 전세금을 증액할 수 있고 감액, 기간 연장, 단축 다 됐단 말이야. 권리 변경도 할 수 있어. 그럼 전세금을 증액하려고 증액 2억으로 전세금 올리려고 그래. 1억에서 이거 증액하려고 그래. 누가 권리자야? 누가 권리자? 누가 이익을 봐. 이유리해진 사람 누구야? 1억에서 2억을 올리려고 그래. 다시 한번 집주인과 전세권자에서 1억에서 2억을 올려야 누가 좋아졌어? 아니 정확히 해봐. 자, B가 전세금을 2억을 올리면 세입자가 좋아요? 집주인이 좋아요? 아, 집주인이 좋아져요? 좋아. 그렇게 잘할까? 그럼 좋아. 하나 더 봅시다. 전세권자가 전세금이 증액됐을 때 그 증액된 전세금을 집주인에게 완전히 주는 겁니까? 나갈 때 찾아가는 겁니까? 또 그렇게 잘 알아? 그럼 찾아간다면 찾아갈 돈이 만약 이걸 증액했다고 쳐보세요. 이렇게 부기등기로 1번 전세권 변경 전세금이 얼마로 바뀌었다? 2억으로 바뀌었어. 2억으로 바뀌고 1억은 이제 지워진 거. 이거 이제 증액 변경이 됐어. 이렇게 등기해놓았더니 자, 전세금이 1억에서 2억으로 올랐다. 증액됐지. 등기부 기재 기록된 것만 놓고 봤을 때 누가 더 좋아하는 거야? 찾아갈 돈이 1억이 좋아요? 2억이 좋아요? 물어볼게. 찾아갈 돈이 1억이 좋아? 2억이 좋아? 에? 2억을 찾아가는 게 더 좋지. 누가 좋아진 거야? 전세권자 세입자가 좋아진 거야. 여기서 착각하는다니까 여러분 다 집주인 좋다 거꾸로 얘기해. 이 사람은 의무자야. 증액하면. 왜? 갚을 돈이 늘어나 부채가 늘어나 빚이 늘어나 빚이.
등기부 기재 형식만 놓고 판단한다 그랬지. 기록상 등기부상 B가 전세금이 1억 있을 때 이게 2억으로 늘어났을 때 뭐가 좋냐. 2억 늘어난 게 더 좋지. 찾아갈 돈인데. 이건 아예 주는 돈이라면 얘가 불리하지만 찾아갈 돈이잖아. 찾아갈 돈이 어째 증가됐어. 좋아요 나빠요. 좋은 거라니까. 그러니까 누가 권리자야? 전세권자 권리자. 누가 의무자? 설정자 의무자니까 증액 등기할 땐 의무자인 설정자의 인감증명이나 등기표 정보 다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 아까 등기 진정성 문제 다 연결돼야 되는 거. 그래서 하나 딱 끝나는 게 아니고 의무자 누구냐 이거 물었을 때 아까 진정성 공동신청 뭐라고 했어? 원인증명정보 등기표 정보 인감 내라 그랬지. 그게 다 이쪽으로 오는 거야. 의무자니까. 의무자니까. 알았어요? 중요한 거 누구야? 등기 의무자가 중요한 거예요. 이 사람 누가 이걸 잘못 판단하면 나중에 여러분 부동산 중개사 개업해서 이러는데 저 증액 등기할 때 인감 필요합니까? 세입자 물어봤어. 어 증액할 때 당신 불리니까 가지고 오세요. 이러면 돼야 한대? 안 된다니까. 누가 요 얘가 불리한 거라니까. 아, 이런 판단을 하실 줄 알아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이해됐죠? 야, 이제 그런 것만 딱 이해됐으면 핵심 포인트를 알았으니까 문제 해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 설정 등기와 같은 게 뭐냐면 변경 중에서 금액을 증액하거나 에? 기간을 연장, 부담을 가중시키는 거. 에? 저희 전세금을 증액하거나 기간을 늘리거나 이런 거 있죠. 또 단순 채무, 저당권에서 채무자를 변경하거나. 자, 보세요. 이런 경우는 뭐 같으냐? 설정시와 당사자 같아. 그럼 저당권에서 채무자를 바꾸면 왜 설정시와 같다는 거야? 저당권 변경할 때 채무자를 바꿨어. 그럼 왜 설정하고 같다는 거야? 의무자가 설정자야. 왜 그럴까? 왜 그럴 것 같아? 저당권이라는 것은 무슨 담보라고 배웠지? 민법 시간에 물적 담보. 여러분 은행 돈 빌릴 때 담보 있냐고 물어보지. 그럼 내가 여기 세종시에 100만 평 땅 있는데 그걸 담보로 넣을까 하면 좋다고 해? 다 잡아줘. 근데 나는 아무것도 없는 연예인이야. 그래서 이마가 광채가 나. 그랬더니 내 이마에 광채가 나니까 나 이마 보고선 빌려줄래? 하면 은행 빌려줄까 안 빌려줄까? 안 빌려줘. 그러면 저당권은 물적 담보니까 채무자 누구든 부동산 가치만 있으면 상관이 없어.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이해를 잘해야 돼. 채무자 누가 바뀌든 저당권 설정자 이미 있는 이상은 저당권자는 손해볼 일이 없는 거야. 담보가치가 있으니까. 그래서 뭐하고 똑같다는 거야? 설정시와 같다는 얘기를 해주는 거야. 이게 중요한 얘기를 한 거야. 알았어요? 이런 원리를 알아야 돼. 말수는 뭐야? 금액을 감액하거나 기간을 단축하거나 이러한 부담을 축소시키는 걸 때는 말소할 때와 당사주의 같은 거야. 그러니까 이 간단하게 해서 이거 지금 여러분 금방 이해한 거. 전세권 설정해놨다가 금액을 전세금을 증액시키는 변경 등기할 때 의무자는 설정자인 집주인의 의무자야. 그럼 전세금 감액했어. 감액. 만약에 1억짜리 5천만 줄였어. 그럼 누가 의무자 되는 거야? 의무자. 불리한 건 누구? 전세권자지. 권자. 왜? 찾아갈 돈이 줄어들었잖아. 늘어나야 되는데 등기부에 이게 금액이 커져야 좋아지는데 줄어드니까. 알았어요? 그리고 또 전세권 설정자 입주인은 뭐 왜 유리해진 거야? 내줄 돈이 줄어들었잖아. 그래서 유리해진 거야. 이해됐어요? 이렇게 이해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상식적으로 접근하면 전혀 안 맞는 소리니까 그 얘기를 원리를 터득해라. 그래서 절차법상 권자 의무자 개념은 등기부 기재 형식을 놓고 판단했을 때 권리를 취득하거나 이익을 본 거 나타나면 권리자예요. 상실하나 손해보는 거 나타나면 의무자다. 이 얘기를 해준 거예요. 그래서 그 내용이 거기 도표 정쟁 거니 그렇게 아시고 그 다음에 거기 뭐 가등기에 대한 본등기 문제가 그리고 거기 권리질권이라는 건 참고로 요거 한 단계 더 들어갈 때 한번 보세요. 이게 개념이 중요하기 때문에 조금 길게 설명하는 거야. 권리질권이라는 게 뭐냐? 권리질권. 원래 동사질권 등기 대상이 아니지만 권리질권 등기할 수 있어. 저당권에 의해서 담보된 채권을 질권 설정한다. 말이 좀 복잡하지? 예를 들어서 이렇게. 자, 돈을 빌려줘서 이게 은행이라고 칩시다. 여기다 저당권을 설정해줬어. 그러면 자 A가 준 부동산에 저당권을 설정했다면 이 상태에선 자 등기부에 나타났어 안 나타났어? 나타났지? 어디에? 을구에 가보면 이 부동산 등기부 가본 거야. 1순위로 저당권을 설정해놨다. 여기 나타나 있다. B가 저당권자고 채권에 1억 있고 담보가 잡혀 있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런데 B는 지금 빌려주니까 뭐라고? 채권자지. 얘를 채무자라고 하지. 소비대차 계약에서는 채권자, 채무자지. 저당권에서는 저당권자, 저당권 설정자 이렇게 됐지만.
자, 이 사람이 채권자, 채무자 맞죠? 거꾸로 만약에 요 돈을 빌리고 얘가 채권자, 채무자고 이거 채권자인데 이 1억을 빌렸는데 요 채권자는 아무 때나 달라고 해도 됩니까? 기한이익이라. 민법상 배웠죠. 기한이익. 예를 들어 언제까지 갚겠다고 있어. 만약 2020년 12월 31일까지다라고 요 변제기를 줬다면 그 전엔 안 갚아도 되는 거죠. 근데 B가 급히 돈이 필요해. 그래서 이때까지 달라고 할 수 없네. 그래서 제3자한테 나한테 돈 좀 빌려줘라. 뭐 믿고 빌려주냐? 아, A한테 받을 돈이 있어. 내가 어떻게 알지? 등기부를 봐. 보니까 나와 있네. 담보가 또 잡혀 있어. 확실하지? 그래. 그럼 네가 받을 돈 있는 이 받을 권리가 있음을 알았으니까 요걸 담보로 잡을게. 이걸 권리질권이라고 그래. 요걸 뭐라고 한다? 둘이 권리질권. 그럼 이 사람 뭐라고 한다? 권리질권자. 해당 권리권자. 얘는 뭐야? 권리질권 설정자. 이렇게 되지. 그럼 둘 사이에서는 얘가 뭐야? 저당권자. 얘는 뭐야? 저당권 설정자. 이렇게 되죠. 그럼 권리질권 설정할 땐 권리질권자가 권리자고 권리질권 설정자가 의무자가 된단 말이야. 그래서 여기다 부기 등기를 해줘. 1번에 부기 1호. 1번 저당권부 질권 설정. 이렇게 해준다고. 누가 앞으로 씨 앞으로. 이런 식으로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거를 또 담보로 잡았다. 이런 얘기야. 알았어요? 이게 권리질권이야. 그러면 자 권리자 의무자에서 중요한 거는 권리질권 설정시 권리자는 권자가 된 건 맞아. 의무자가 누구냐 물어봤을 때 누구라고 한다? 권리질권 설정자가 물어보지나 당연한 거니까 누구야? 저당권자. 이 사람이 저당권 설정자가 아니라 저당권 설정자는 이 AB가 저당권 설정할 때 당사자지 권리질권 설정할 때는 아무 관련 없는 사람이야. 알았어요? 요걸 구조를 이해를 잘해야 돼. 그래서 이게 바로 권리질권이다. 이해됐어요? 권리질권 설정 시 의무자 물어봤을 때 누구라고 온다? 이 사람이 저당권자가 되는 거야. 그거를 이해해야 돼. 그 다음에 거기 가등기에겐 본등기 이게 시험에 또 자주 나와. 거기 보면 마지막에 프린트물에 가등기에겐 본등기 했을 때 제3취득자가 생기면 어떨 거냐? 이것도 시험에 자주 나온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A 소유 부동산 B한테 가등기 해줬다. 특별한 말이 없으면 소유권자 가등기를 생각하십시오. 가등기는 본등기 할 수 있는 권리 다 가등기 할 수 있어. 그렇지만 현실적으로 대부분 소유권 가등기야. 그래서 A 부동산 B한테 소유권자는 가등기 해줬어. B는 가등기권자야. 근데 A가 여전히 소유권을 상실하지 않았지. 가등기는 예비등기니까 물권변동이 안 생겨요. 처분금지 효력도 없어. 당연히 소유자는 이걸 처분할 수 있어. 팔아먹었다. 현재 소유자는 시가 됐어. 이런 사람 뭐라 한다? 제3취득자. 자, 이건 가등기 명의. 가등기 가지고 있는 사람, 가등기권자, 가등기 명의자입니다. 이건 가등기 설정해 준 사람, 가등기 설정자야. 그러면 가등기 할 때는 누가 권리자예요? 가등기 명의자가 권리자고 설정자 의무자가 돼서 가등기 설정했어. 해놓고 나서 팔아먹었어. 그럼 얘가 나중에 본등기 할 때, 본등기 할 때 누구를 상대로 청구해야 되냐? 당연히 본등기하면 물건 취득하니까 B가 뭐가 된다? 권리자 되는 건 당연한 건데 의무자가 누구냐를 물어보는 거야. 누구를 상대로 청구할 거냐? 요거 누구야? 현재 소유자냐? 종전 소유자냐? 어디야? 이걸 물어보는 거야. 그래서 가등기한 본등기 청구할 때는 요 사람을 상대 청구하는 게 아니고 가등기 당시 의무자였던 종전 소유자를 상대로 본등기 청구한다. 그럼 이거 C는 중간 처분 등기소 등기한 직권 말소해버린 사람은. 그래서 요 표현이 중요한 거야. 이렇게 일반적으로 매매할 때 매수인이었던 권리자 매도 의무자 너무 간단해. 이런 거 문제 안 내. 너무 당연하니까. 그럼 지금 어떤 거 요런 거 내는 거야. 가등기에 대한 본등기 시 제3취득자가 있는 경우 등기 의무자는 누구다? 현재 소유자인 제3취득자가 아니고 종전 소유자인 가등기 당시의 의무자가 본등기 의무자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그런 문제가 이제 시험에서 물어보는 내용들이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자, 요 작년 기출문제 보겠습니다. 우리 오늘 기출 지문들 나눠준 거 보세요. 맨 18번 밑에 별표된 거 작년 문제예요. 보세요. 실체법상 권리자와 절차법상 권리자는 일치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 아까 강부자 얘기해줬잖아. 네. 그 다음에 실체법상 권리자는 실체법상 의무자에 대해 등기신청에 협력을 요구할 권리를 가지는 자이다. 그렇지. 실체법상 등기 권리자는
실제 법원 등이 의무자에 대해서 협력을 요구할 권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을 우리가 실제 법원상 권리라 했고 여기 협력해주는 사람을 의무자라고 했어. 세 번째, 절차법상 의무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등기기록상 형식적으로 판단해야 되고 실체법상 권리 의무에 대해서는 고려하지 않는다. 이거 등기부만 놓고 판단한다고 했잖아. 그 다음에 4번, 갑이 자신이 부동산에 설정해준 네 번째 질문이에요. 을명의 저당권 설정이 말소할 때 지금 무슨 등기한다 했지? 말소등기합니다. 그럼 갑은 권리자지. 말소되는 사람 저당권이 상실되니까 을이 의무자지. 이거 그려야 이해가 하나? 보세요. 이런 걸 그래 이제 조금 허다하면 그리지 않아도 돼. 갑 소유 부동산에 을 앞으로 저당권 설정해 놨어. 등기부 보세요. 갑 구에 가 보니까 소유자가 에? 누구냐? 현재 소유자가 갑이야. 자, 을 구에 갔어. 을 구에 가면 저당권 설정해 줬어. 1억짜리 저당권을 설정해 놨다. 지금 을. 이걸 말소한다는 거야. 그럼 말소하기는 어디 갈까? 2번. 1번 저당권 말소해서 이걸 지운다 했지. 그럼 1번 지워 버리면 자 보세요. 등기부 기재 형식상 을은 저당권이 없어지니까 의무자. 갑은 이런 부담이 없어서 권리자. 지 복귀되잖아. 이거 그래야 알겠어. 이제 권자는 권을 말소하면 없어지니까 불리해져. 그 제안을 받았던 사람은 제안이 없으니까 유리해져. 이래 된다니까. 아시겠죠? 네. 그 다음 5번 질문. 이게 이제 이걸 이해를 잘 시켜야 돼서 제가 형식적으로 판단한다는 말을 이해 잘해야 돼. 부동산이 갑을 병으로 매도되었으나 명의가 갑에게 남아있어 병이 을을 대위해서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실천한 경우 병은 절차법상 등기 권리자에 해당한다. 이 말을 알려면 이제 이건 조금 이해가 좀 돼야 되는 문제인데 소유권은 등기 연속성이 있어요. 연속성. 예를 들어서 갑이 을에게 자 매매하고 을이 병에 매매했다. 그럼 이렇게 전전 매매가 이루어졌다면 등기는 어떻게 해야 돼? 등기도 여기서 갑명에서 을 앞으로 을 앞서 병 앞으로 이전돼야 되겠지? 그럼 등기부가 이렇게 되는데 지금 현재 등기가 누구한테 남아있다는 거야? 갑에게 남아있는데 오늘 좀 이따 배울 채권제 대위권을 보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을이 이건 얘가 이전 등기해주면 의무자 B가 권리자 또 이쪽 이전하면 얘가 다시 뭐가 돼? 의무자 여기 권리자 돼서 이전 두 번 해야 되겠지. 근데 을이 등기를 안 해. 그럼 채권제 병이 을을 대신해서 이 등기를 해주겠다. 이걸 채권 대위권이라고 그래. 그러면 자 지금 권리가 갑한테 있는 상태에서 지금 을 앞으로 넘어가는 등기 한다는 거야. 이 순위 을 앞으로 소유권 이전이 됐어. 이렇게 이전될 때 의무자는 누구야? 갑이지. 권리자는 누구야? 을이잖아. 이걸 누가 대신해서? 병이. 즉 병이 이걸 대위해서 을이 안 하니까 대위해서 했단 말이야. 채권 대위. 이때 권리자는 누구야? 을이지. 병은 자기 앞으로 안 됐잖아. 그럼 여기서 넘어갈 때 다시 넘어가려면 을이 다시 뭐야? 의무자. 그 다음에 갑은 요때 뭐가 되는 거야? 요 병은 참. 병은 요때 권리자가 되는 거예요. 자기 앞 할 때는 권리자지만 을 앞으로 할 때는 을이 권리자가 되는 거예요. 알았어요? 절차법상 개념은 을명으로 등기한다면 을이 권리자. 이걸 갑이란 채권자 대신 하더라도 명의자 등기부 기재 형식만 놓고 보기 때문에 권리 소유권을 취득한다면 을이란 말이에요. 이해돼요? 네, 이렇게. 요것이 이제 작년 문제였습니다. 30회. 이런 식으로 권리자 의무자를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자 이제 프린트물 와서 그 보기 앞서서 여러분들 책 71페이지 보시면 제가 말 빨리 합니까 이해 가게 해줍니까? 이해 됐죠? 여기까지 됐어. 자 71페이지에 절차법상 개념과 실체법상 개념을 설명해 놨고 거기 사례가 있어. 그중에서 지금 방금 봤던 것들이 뭐냐면 자 4번 보세요. 4번 A 앞으로 소유권 이전 청구권 가등기가 경료되었는데 본등기하기 전에 갑을 A 갑자기 갑 먹고 나오고 헷갈리지? 갑으로부터 을 앞으로 이전 등기가 경료된 경우에 본등기 의무자인 제3주택자인 을이 되는 것이 아니라 가등기 당시 소유자인 갑이 된다. 이거는 이렇게 그림을 이런 그때 이해를 잘 하시면 돼. 갑인데 A 앞으로 뭐 했다? 가등기를 해놨다는 거야. 가등기. 그리고 갑이 이 부동산을 누구한테? 을한테 그 이후 팔았다. 이게 제3취득자가 생겼다는 거야. 이 상태에서 본등기할 때 누굴 상대 청구한다고 했어? 가등기 당시 의무자 얘를 상대로 얘가 아니고 얘기를 한 거야. 요걸 이제 보면 간단한데 글을 읽으니까 머릿속에서 정리가 안 되지. 여러분 딱딱 분석할 수 있는 툴이 딱딱 나와야 돼. 몇 번 하다 보면 연습하면 돼요. 그 다음에 또 하나 거기 좀 문제되는 게 이제 그 3번 잘 보세요. 요거는 이제 특이한 것들만 몇 개 얘기해 주는 거예요.
저당권이 설정된 후 가부로부터 제3소유자 을에게 이전된 경우에 이거 똑같이 생각하면 돼. 저당권이 설정되고 소유권이 넘어갔다 했지. 이거 이제 가등이 된 게 아니라 이렇게 가 여기 저당권을 A한테 설정해주고 갑으로부터 을한테 이렇게 이전된 상태, 을한테 제사 소유권이 넘어간 상태에서 이 저당권 등기를 말소한다고 보세요. 말소하게 되면 당연히 저당권자 의무자 돼. 그럼 권리자가 누구냐? 이 권리자가 제3 취득자라고 하는 거야. 이거 안 쓰니까 제3 취득자. 즉 아파트에 가벼운 아파트에다가 은행 돈 빌렸어. 저당권 설정해주고 이걸 이 사람이 샀어. 돈 이거 말소 올라 그래? 누가 말소 청구하느냐 이거야. 누가 말소 청구해? 예. 네. 그래서 요 문제가 시험에 이미 출제가 됐었던 거야. 그런데 일반적으로는 돈을 갚았다. 이걸 뭐라고 그래? 변제. 그런데 이 저당권이 원인 무효일 때도 있다는 거야. 그래서 이걸 두 가지 나눠서 판례가 나왔었는데 이걸 가지고 출제였어요. 뭐냐면 원인 등기 원인이 뭐냐에 따라 다른데. 자, 첫째, 변제로 인한 돈을 갚았어. 그다음에 원인 무효의 저당권이야. 근저당이나 원인 무효. 이럴 때 나눠가지고 변제로 돈을 갚았을 때는 현재 소유자인 을이 당연히 말소 청구하는 거예요. 그런데 누구도 된다? 종전 소유자도 청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왜? 저당권 계약의 당사자였으니까. 그래서 이때 권리자를 물어보면 의무자는 당연히 의무자 누구고 저당권자 의무자고 권리자는 변제로 인한 경우는 갑 또는 을 다 된다는 거예요. 갑. 누구야? 종전 소유자. 을 누구야? 현재 소유자. 다 된다는 거야. 그런데 문제는 이 저당권이 변제로 말소하는 게 아니라 원인 무효의 저당권 등기였다는 거야. 원인 무효. 원인 무효라면 갑이 아니라 을만이라는 거야. 왜? 원인 무효의 저당권 등기가 있으면 누가 말소 청구해야 되냐? 소유자가. 누구? 현재 소유자가. 무엇에 의해서? 물권적 배제 청구권에 의해서. 종전 소유자는 아무 권리가 없잖아. 현재 소유자 물권자니까 이 사람이 물권적 배제 청구를 행사해서 말소 청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나눠지는데 일반적으로는 뭐야? 변제로 인한 게 대부분이지? 이 원인이 특이한 거야 이런 거는.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변제로 인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면 현재 소유자인 제3취득자뿐만 아니라 종전 소유자도 이 계약 당사자였기 때문에 말소 청구권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알았어요? 그래서 그게 3번 질문이에요. 다시 봐. 저당권이 설정된 후 갑으로부터 을에게 소유권이 이전, 설정도 이전됐다는 거야. 을이 제3취득자가 생겼잖아. 이렇게. 이전인 경우에 저당권 등기 말소 등기 권리자는 갑이 될 수도 있고. 이건 뭘 전제로 한다? 변제를 전제. 원인이 변제로 없었을 때.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자, 너무 많이 머리 아프지? 이 정도만 합시다. 이것만 굉장히 많이 배운 거야. 그럼 넘어가서 이제 단독 신청. 단독 신청 중에서 거기 먼저 뭐 채워놓고 합니다. 조문 23조. 우리 프린트물 보세요. 맨 밑에 등기는 법률에 다른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등기 권리자와 의무자가 어떻게 신청해라? 공동으로. 공동으로. 근데 조문에 단독 신청한 것이 7가지 또 나열하고 있어. 첫째, 소유권 보존 등기나 그 보존 등기 말소 등기는 누가 단독으로 신청하냐? 중에 보존 등기는 누가 단독 신청할까요? 거기다 써놓으세요. 보존 등기 누가 단독 신청한다? 자, 요 신청한 사람 보세요. 건물을 요거 신축을 딱 했어요. 얘가 갑이라는 사람이 건물 딱 얘가 신축했어. 갑이 신축했다. 그럼 보존 등기 해야 돼. 누가 단독 신청한다? 갑이 해야지. 이 갑을 뭐라고 등기부상 표현해야 돼? 법 등법률에 가면 갑이 누구야? 소유자야? 소유자는 소유자야. 근데 소유자는 등기부 소유자 나와 있을 때 말하는 거지. 나 등기부 없는 상태에서 신청하고 있잖아. 그래서 이 사람을 뭐라고 하냐면 등기 명의인으로 될 자. 알았어요? 뭐라고? 등기 명의인으로 될 자. 그러면 이미 명의 될 자 갑이 단독 신청해서 보존 등기 했어. 그럼 어떻게 나타나? 갑구에 가면 최초했으니까 1번 소유권 보존 이렇게 됐단 말이야. 얘가 누구라고? 명의자로 될 자가 단독 신청 만들어졌어. 근데 나중에 보존 등기 잘못해서 그럼 말소해야 되겠지? 이건 말소 누가 하는 거야 이제는? 얘가 단독으로 등기 명의인이 이미 명의 됐으니까 얘가. 그러니까 거기 나왔잖아.
단독 신청하는데 그 가로 앞에 보존등기와 연결됐으니까 등기명의로 될 자가 단독으로 하고 보존등기 말소 등기는 등기명의인이 단독으로 말소하는 거예요. 아셨죠? 그 다음 넘어가서 상속이나 합병 그 밖의 대법원 규정한 포괄 승계에 따른 등기는 상속등기. 상속등기 누가 단독으로 할까? 단독 신청한다 했어? 예를 들어 갑이 사망했습니다. 갑이 사망했어. 여기 상속인이 있었어. A, B, C, D 네 명 있어. 이 사람 얘는 소유권 상 여기 소유권 취득했네. 공동을 할 수 없지. 사망했으니까. 공동은 상실한 사람과 취득한 사람 같이 가는 걸 공동이라고 그래. 같이 갈 수가 없잖아요. 그럼 누가 단독으로 해야 돼? 여기 이거 뭐라고? 등기 권리자가 단독으로. 그럼 보여줘도 모르네. 이렇게 같이 가는 걸 공동이라니까 죽은 사람이 어떻게 가느냐고. 그러니까 어느 한쪽만 가지? 그러니까 등기 권리자가 단독 이렇게 쓰란 말이야. 거기서 그 누가 단독이냐 물어봤을 때 이걸 말 그대로 써야 돼. 조문 그냥 내용 조문 내용. 요새 문제는 조문에 이렇게 파고 여기다 1번 채우는 세우면 요걸 찾아야 돼. 그 말을 못 찾으면 안 돼. 표현을 단어를. 자 그다음 판결에 의한 등기는 누가 단독 신청하냐면 거기다 씁니다. 승소한 자. 승소. 패소한 자는 신청권이 없어. 이행 판결 말하는 조금 이따 볼 겁니다. 부동산 표시 변경이나 경정 등기는 누가 단독 신청한다? 부동산 표시 변경 경정. 이게 뭐냐? 건물 증축해서 지목을 바꿔서 누가 단독 신청한다? 권리 변동이 안 생겼잖아. 건물에 한층 올렸다가 소유자 바뀌었어요? 그럼 누가 단독 시켰는데 소유자. 이걸 뭐야? 소유권의 등기 명인이. 소유권. 그다음 등기 명인 표시 변경 경정 등기는 이거 무슨 얘기지? 명의자가 주소를 이전하거나 이름을 개명하거나 이런 변동이 생겼어. 이 등기명인 표시 변경 경정 등기 누가 단독 신청할까? 아니지. 아니 왜 소유자만 있어. 전세권자 이름을 개명해서 그럼 누가 단독 신청해야 돼? 전세권자 해야 되잖아. 저당권자 이름을 개명해서 저당권자 해야 되잖아. 항상 소유자가 어떻게 전세권자 이름 바꾼 걸 알아서 해준단 말이야? 말이 안 되지. 그러니까 뭐라고 한다 이런 걸? 해당 권리 등기명인. 뭐라고? 어렵지? 그래서 조문 중에서 곧 정신 차려서 봐두라는 해당 권리 등기명인. 해당 권리 등기명인입니다. 그 다음 신탁 재산 속하는 부동산 신탁 등기 다 지금 수탁자 단독이고 수탁자. 8번도 역시 신탁 등기인데 재신탁하는 거예요. 한번 예를 들어 A 앞에서 B 앞으로 이렇게 신탁하고 이 사람이 신탁 수탁자라고 그래요. 요 위탁자 내지 이건 위탁자 내지 신탁자 요 사람 명을 가진 사람 수탁자 다시 또 이걸 시한테 또 넘겨 또 신탁해 이걸 재신탁 다시 여기 또 새로운 신탁이 수탁자고 요거는 또 신탁자가 되는 거예요. 그럼 누구 수탁자 단독 항상 신탁 등이 지금 어떻게 됐다 수탁자 단독으로 바뀐 거예요. 조문 내용 정확히 알 것 그럼 거기 4번 사항에 판결에는 누가 단독 신청한다고 했어 지금 방금 전에 승소한 권리자나 의무자 이거를 지금 이해를 해야 돼 지금 승소 그 얘기는 뭐야 패소한 자는 신청권이 없습니다 지금 그래서 이 판결이 거의 해마다 시험이 자주 나오는 테마야 판결 조금 쉬었다 할까?